안녕, 나 진대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읽을 차례는 아브라함 오베이드 갓이라는 이야기예요. 요 한국어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라고 입니다. Abraham worshipped God. He prayed to God. He wanted to please God. Abraham was God's friend.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One day, God told Abraham, "Put your son Isaac on an altar." God said, "He will die there." 아브라함 늙어서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애기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얘는 여기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Abraham was very sad. He did not want his son to die. But God said he must do this. What should Abraham do?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braham know what he must do, must obey God. So Abraham put Isaac on an altar.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이려고 제물에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But God did not let Isaac die. Stop! God said, "I do not want Isaac to die now. I now know that you really obey and trust me." 하나님이 stop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가 얼마큼이나 나를 순종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Abraham was very happy. He went home with Isaac. Are you happy that Abraham obeyed God?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삭은 집으로 가니까요. 저 말하겠어요.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뻐요? 네, 이것도 읽어줄게요. Jacob saw a ladder. Jacob was very sad. He had to run away from home. He had to go far away, away. 이삭은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집 멀리 도망가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랑 형아들이 엄청나게 화났어요. 이삭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고 있어요. Jacob walked all day. He walked far from home. Then he stopped. It was time to sleep. 야곱은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집에서 엄청나게 멀리.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잤어요. That night, Jacob had a dream. He saw a ladder. It went all the way up to heaven. Angels went up and down the ladder. 야곱은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여긴 한 사다리가 있었어요. 여긴 이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걸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Then God talked to Jacob. I will go with you. God said, I will help you. 꿈에서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나는 너랑 같이 갈 거다. 나는 널 도와줄 거다. Jacob stopped dreaming. He sat up. God was here, he said, and God will go with me. 하나님은, 야곱은 꿈을 꾸고 있는 걸 멈췄어요. 야곱 was happy. He wanted God go with him. He wanted God help him. 야곱은 정말 기뻤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같이 가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했겠어요. 제가 또 말했겠어요. 봐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래요. 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 저 말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종하면 좋은 일이 날 거래요. 저거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죠? 왜 그랬냐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은 왜 기뻤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stop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top, don't kill,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엄청 기뻤대요.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해요. 네, 여긴 야곱 이야기. 제가 말했겠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두 명이에요. 하나인가? 나. 하나인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얘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꿈에서 하나님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줬어요. 어떤 모래밭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 개 있는 발자국도 있고 네 개 있는 발자국도 있고 두 개 있는 발자국도 있고 그랬어요. 봐봐요. 제가 보여줄게요. 제대로. 네, 여기에 모래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꿈꾸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줬어. 발자국 두 개, 발자국 네 개, 발자국 두 개 이렇게 보여줬어요. 오, 이 사람이 그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걸어간 수다. 봐봐, 봐봐. 여기 네 개 있는 발자국이죠. 그러면 내가 함께, 이거는 나랑 함께 있는 거랑 안 함께 있는 거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게 보이죠? 이게 제 아기 때였어요. 근데 혼자 걸어가 있잖아요. 두 개잖아.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저가 아플 때인데 왜 두 발자국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내가 좋을 텐데 왜 네 발자국이고? 근데 고맙습니다, 네 발자국은. 두 발자국 있잖아요. 그때도 저가 아팠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발자국, 저가 혼낼 때 왜 같이 있어주지 않았나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여기 두 개가 있지. 이거는 내가 업어준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맨날 다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빠이!